뭐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지금 1,000만 원 초반대 외제차 찾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네. 다 비싸. 야 너 한 대 있잖아. 아 맞다, 그게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DM 모터스 매정남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꿀매물은 자 2014-15년식 아우디 뉴 A6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인 차량으로 단순 교환도 없는 정말 꿀매물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쥐색입니다. 쥐색은 세차를 안 해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는 차량이 아닙니다. 물론 관리하기 편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내 외관 상태가 정말 깔끔합니다. 자 한번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기스가 하나도 없는데 보이시나요? 아마 전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아주 깔끔하죠. 자 이제 앞에 옵션 그리고 운전석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이제 상사에 계신 사장님이 사다 놓으신 차량인데 차량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많이 되지 않아서 안 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 차량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사이드미러 관리하는 버튼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하도 다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 장점이면 내외관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가죽 상태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딱 아이패드 10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10대 가격은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 아이패드 몇이요?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전동 시트고요. 지금 여기 버튼 상태도 보면 너무나 깔끔하고, 자 이쪽 자 라이트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인데 뭐 오토 포그 아주 다 가능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라이트를 키면은 여기 사이드 라이트가 켜져 있다고 끄라고 나와 있고 아주 친절한 차량이죠. 메이드 인 저르마니에 맞게 아주 잘 맞는 차량입니다. 저르마니요? 아, 자,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8만 5천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 차량이 아무래도 가격이 낮은 이유는 다른 차량에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고차의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 차량은 내관과 외관이 너무나 깔끔한데 주행거리가 높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서 광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이 차량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선루프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선루프 보이시죠? 선루프의 개방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자 아무래도 선루프는 좀 개방감을 좋아하시거나 흡연자들 분들께 최고의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안에 냄새 정도도 너무 쾌적합니다. 뭐 흡연 냄새 그리고 향수 냄새 그런 거 일정이 나지 않고요. 자 이 차량의 이제 후면 트렁크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ew A6 차량이고 3호 TDI입니다. 3호 TDI 디젤입니다. 디젤. 그리고 외제차에 걸맞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정말 상태가 깔끔합니다. 진짜로 먼지 하나 잘 안 보일 정도의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고, 자 스페어 타이어도 아직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에 하부 보시면은 뭐 사고 난 흔적이나 뭐 그 중간중간에 고무로 된 실링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량의 전 차주분은 그 혼자 타셨던 것 같아요. 조수석이랑 뒷좌석 보면은 상태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아무래도 차를 혼자 타시는 걸 좋아했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행 성능과 이 차량의 컨디션이겠죠.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엔진룸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엔진룸을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엔진룸의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성능 점검표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일제 누유 하나 찍힌 거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냉각수 관리와 엔진오일 관리 상태도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은 지금 18만 5천 킬로인데 제가 최초 이 차량을 이제 매입해 왔을 때
그쪽에서 추천해주시는 주행거리, 5일 교환 주행거리가 19만 2천 킬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19만 2천 킬로 정도 때 이제 5일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주행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자,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복합연비는 15km입니다. 도심에서는 10km 정도를 나타내고 고속주행시 15에서 17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디젤이니까 아마 유류비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HUD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란 이 창문의 속도와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창문으로 주행거리를 쏘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기 이 창문에서 여기 0이 반짝반짝하는 부분, 이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건데 실제 눈으로 보시면은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그냥 주행거리를 딱 보여드립니다. 제가 쓰는 마이크가 이 소음이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출발을 했는데도 진동이 거의 없죠. 자, 방지턱도 한번 넘어보는데요. 자, 소음이 거의 들리셨나요? 지금 하체 소음도 일제히 없습니다. 일제히 없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핸들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핸들에도 스크래치 난 부분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쓰셨죠. 이 전 차주분이 차량을 정말 관리 잘하시고 사랑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천장도 보시면은 뭐 화장, 뭐 얼룩, 담배 이런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고속주행만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고속주행이 안타까운 점이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엔진은 이제 길은 길대로 들여지는데 단지 이 주행거리라는 숫자가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5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냥 주점하시고 전화를 주세요.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친절히 엔진오일도 무상교체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주행성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리시나요? 소음이 거의 안 들립니다. 자, 브레이크도 너무 잘 듣고요. 이 차량은 아무래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외제차를 타고 싶으신 분, 주행 성능 그리고 하차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한테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50km를 넘기는데도 미션도 너무 부드럽고 이 전 차주분이 딱딱 맞게 아주 5일은 5일대로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관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회전 한번 하는데도 너무나 부드럽고 이 차량의 국산차와의 차별점은 안전성과 밸런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K7 LPG 차량을 타고 있는데 그 차량과 비교한다면 이 차량은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이 좌우의 밸런스가 너무나 잘 맞아서 딱 가속을 하는 순간 밑으로 싹 깔리는 느낌과 함께 이 엔진이 딱 무거워지면서 컨트롤이 정말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되면서 이 주행 성능을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가격, 주행 성능, 브랜드, 독일차의 젊은이라는 독일차의 브랜드까지 아마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일까 하는데 1000만원 초반이면은 지금 살 수 있는 중고차가 아반떼, 그랜저 구형 이런 건데 그런 차보다 고급 외제차 세단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데 뭐 받았냐?